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새가족을 또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아이들 렘넌트라고 해서 성경에는 믿음의 후대들을 렘넌트라고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한 20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 사역하면서 치마도 잘 입고 옷도 밝게 입고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막 구연동화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2011년부터는 벌써 한 13년 됐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들 대교구 사역을 하고 또 한 8, 9년 전부터는 우리 새가족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렘넌트 때 했던 걸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할 때는 높은 구두도 신고 치마도 신고 막 어떤 데 노란 옷도 입고 막 귀걸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어른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높은 구두 신을 시간이 있단 없어.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뭐가 제일 편한지 아세요? 효도 신발이죠. 효도신. 그 어르신들 신는 낮은 신발. 그 가볍고 편하고요. 발 바로 넣다 뺐다 굉장히 편해. 내가 아, 멋내 시간표가 아니야. 이러고서 그리고 이제 귀걸이 막 이런 것도 제가 잘 안 하는 게 제가요. 왕년에는 황금 금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다요. 황금 글쎄 제가 이제 미대에도 나오고 막 그거 좋아해.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빤딱빤딱 하면요. 사람들이 뭐만 보면은 빤딱빤딱 요것만 봐. 나도 그래. 솔직히 교회 와서 뭐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 앉은 사람 머리도 쳐다봤다.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귀걸이도 한번 쳐다봤다. 뭐 염색은 했냐 안 했냐. 저 눈썹은 어떻게 그렸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안 보이거든. 메시지 할 때 메시지만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 살펴. 아, 안 되겠다. 메시지만 들려야지. 다른 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옷도 거의 시커먼 거 고인색 맨날 뭐 회색, 검정 이렇게 제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엄청 밝지요. 나 이제 조금 밝아지려고. 대신 요건 잘 안 해. 하면은 일단은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시선을 뺏기거나 다른 걸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지 말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가 무여요. 어떻게 치마를 한번 안 입어요. 이러는데 제가 지금 한 11년째 치마를 안 입는데 다리 멀쩡합니다. 예, 다리 세 개 아니고요. 멀쩡해요. 그리고 신발도 닦게 신어.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제가 상담 공부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칠판만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자리를 바꿔서 제가 저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 시작하면 아마 강사 외에 다른 게 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막 시계도 보이고 막 옷만 때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차단해서 메신저와 말씀만 들렸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는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다음 주 6월 9일 날 또 가요. 그럼 지난주 간 건 뭐냐? 이제 미리 준비하러 가는 캠프예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되는 진짜 본론, 본 캠프 때 우리가 가게 될 현장과 또 미리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체크하고 또 미리 가서 메시지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아주 리얼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저 입고 갈 단체 티까지 딱 입고 딱 서서 이런 정장도 못 입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럼 바로 예배 끝나면 바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도 할 거고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고 또 갔다 와서도 또 현장에 대한 말씀드릴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그 섬만 거의 17,000 몇 개니까 자기들도 몇 개인지 모른대. 거의 18,000개의 섬, 최대 섬나라고 또 완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88% 국민들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간 데는 제가 간 그 현장 자체가 발리라는 현장인데 여기는 98%가 힌두교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제가 간 그 섬은 발리는 그러니까 발리 하면 일단 신혼 여행 그리고 관광. 아,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저 50대 노처녀잖아요. 근데 지금 결혼 시즌이야, 또.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딱 출발했는데 우리가 세 명이 같이 앉을 수가 없어. 다 그 통로 쪽에 다 띄엄, 띄엄, 띄엄. 그럼 옆에는 다 둘씩 신혼부부네.
아, 나 그 중에서 거기서 나 또 한 2시간 불 켜고 메시지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 옆에 앉은 신혼부부는 특별히 막 아주 남자분이 아주 핫팬 채에다가 쩍벌이야, 쩍벌. 막 다리 쩍벌. 여자분은 또 힘드니까 거기다 다리를 막 차기야 하면서 다리를 또 올려놓네. 그거 보랴. 또 하나님 말씀 보랴. 아주 노처녀 힘들었어요. 그것도 승리하고 왔어요. 승리하고 왔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뭘 느꼈으면, 아, 참 이 선교가 발리는요. 그냥 거기 발리 자체가요. 엄청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힌두교기도 하지만 그 별명이 뭐냐면 신들의 섬이에요. 신들의 섬. 어디 가도 다 귀신밥들이 다 있어. 그 신들 먹을 수 있는 그 밥이 있어. 그 꽃이랑 식사 이거를 해가지고 다 아침마다 그것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다들 귀신들 와서 먹으라고. 옷가게를 가도 발이 치우는 게 다 그거야. 그리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런 분들한테 너네 우상 섬기는 거야. 너는 하나님 믿어야 돼. 너는 지옥 간다. 막 이러면 사실은 선교사님들 거의 추방이에요. 그래서 아, 참 선교를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낀 게, 힌두교인들 같은 경우 너네 뭐 돌대기에다가 절하고 그 우상이야. 이러면 자기들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완전히 막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신고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선교사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이제 추방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참 선교사님들이 더디지만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 선교사고 목사인데 왜 나한테 아직 복음 안 전하지? 왜 푸시를 안 하지? 막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친분 맺어가고 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도 저희 모임에는 왔는데 예수를 믿진 않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어. 청년들이 아직도 힌두교인이야. 뭐 예수를 희한하죠. 교회에 왔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힌두교인이야. 근데 이제 친교하러 와요. 우리 같았으면 막 후딱 막 영접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같이 모임하고 그냥 편안하게 놔둬.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가니까 두 명이 막 울면서 가정사도 얘기하고 막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이혼에 당했던 거, 왕따 당하는 거, 자기 너무 힘들었던 거 이거를 막 고백을 하면서 울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분위기가 되면서, 마지막 저 공항 가기 한 시간 직전에 이분이 이제 영접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복음은 막 쑤셔 넣고 협박하고 막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원래 있구나. 근데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숨겨놓은 보석을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지. 막 겁주고 막 설득하고 강요시키는, 저는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뭐 제발 믿어줘. 제발 내 소원이니까 믿어줘.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를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걸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또 그 사람 마음으로 열어. 대신 우리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이번에 가면서 참 많은 걸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주일 잠깐 갔다 올 수 있지만, 야,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솔직히 저는 향신료 들어간 음식도 그렇게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보다 그 나라를 더 사랑해요. 선교사님들 보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인들한테 그랬어요. 당신 나라와 당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내 돈대로 지금 250만 원씩 들여서 다음 주에 간다니까요. 청년들이랑 50명이. 아니 그러면 이거 교회에서 돈을 대주는 게 아니거든. 자비량으로 다 가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막 가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딱 휴가 내서 어렵게 가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보겠다고 내 돈 들여 거길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돈 들여서 다음 주면 50명이 와. 너네 놀랍지 않아? 막 내가 이렇게 그냥 까놓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참 갈 수가 없겠죠. 선진국도 아니고 가면은 더워, 맛없어. 지쳐, 참 못 자. 그런데도 이 선교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할까라는 걸 보면, 6.25 겪고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경제적인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참 희한한 나라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뭐 거의 봄과 가을이 짧아졌지만 어찌됐건 사계절이 있고 어느 나라에 심어놔도 한국은 살아. 그냥 가서 다 한국인들은 어디든 다 전 세계에 깔려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빠릿빠릿해요. 그걸 제가 또 현지에서 가서 보면 더운 나라 분들은 빠를 이유가 없어. 뭐 화장실 공사 하나 맡겨도 뭘 그냥 뭐 하나 징징 몇 번 징징대다가 오늘 업무가 끝나.
아주 속 터져.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도 목사님 화장실 공사만 몇 개월째예요. 우리면 그냥 이틀이면 끝날 거. 몇 번 그냥 똑똑똑 두드리다 또 간다는 거야. 뭐 옷은 막 우통 벗고서 막 뭐 할 것처럼 하는데 몇 번 두드리다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빨리빨리 민족들 막 속 터져 속 터져. 그러니까 한국 외국 가면 이러잖아. 꼬레야 빨리빨리 이런다니까요. 만국 공통화야. 아 우리 한국인들이 근데 그런 어떤 열정, 부지런함, 성실함 어찌 보면 뭐 급할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게 어쨌건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딱 볼 때 헌신 열정 와 이거는 진짜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 민족성들이 있어. 더운 날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게 사는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여유도 우리는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제가 또 체코라는 나라 중유럽 여러 나라들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이 K-팝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위상을 너무 높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가면요. 사실 전에는 우리 영어 못하는 게 막 철철이 하는데 이제는 한글을 그냥 저는 저희가 뭐 솔직히 뭐 K-pop 가수들 만나기나 했어요. BTS 뭐 구경이나 해요. 근데 한국에서 오면 다 만나는 줄 알아. 막 그런 배우들은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일단 한국인들을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고 딱 첫마디가 항상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 뭐 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 검정머리 엄청 좋아한다요. 자기들 금발을 왜 이렇게 시커멓게 다 염색을 하는지 몰라. 너무 좋대요.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한테는 정말 1,000원에 3개 하는 그 가지도요. 자기들은 하나에 막 7,000원씩 팔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김밥도요. 초밥보다 더 비싸. 제가 체코 가보면. 그래서 하여튼 한국 요리라면 아주 고급 요리로 딱 들어가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그 춤 하나 배우고 싶고 그냥 화장품 샘플 견본품 싸갔어. 견본품 우리 화장품 사업 그 매장하시는 권사님이 싸줘서 그냥 화장품 견본품 덜덜덜 떨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이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150년의 역사 속에 굉장히 한국을 5만 교회로 굉장히 성장을 시켰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제2의 선교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가 될 정도로 선교사님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은 이제는 이 선교 흐름이 많이 끊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썩었어. 막 목회자들이 다 썩었고 이상해도 이상한데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덜 이상한 교회랑 목회자가 모인 데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K-팝 위상 속에 띄우고 자꾸 한국을 저는 한국에 어디 있는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인 자체를 좋아해. 가 보면 그냥 한국이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한글 학교도 많이 열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올 때마다 그래도 내 나라가 제일 편하다. 살기 제일 좋고 그래도 먹기 제일 좋고 그래도 핸드폰 화장실을 놓고 가도 찾아주고 식당 자리 맡을 때 핸드폰 놓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이거는 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눈 뜨고도 코베 가는데 뭐 막 조금만 크로스로만 매도 큰일 나는데 앞으로 다 매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은 아직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선교 갔다 오면 많이 느낍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인사 마지막 드리고 또 갔다 와서 또 뜨끈뜨끈한 선교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첫 주라서요. 저희가 1주차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거 기억하지 마시고 늘 제목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리 새가족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독신자들은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이거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도 이 고백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라는 건 알아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대 뭐 구원받는다던데 뭐 이거는 아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크리스천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좀 더 와닿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우리 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교육 마치고 예배 드리시다 보면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다 같이 신원 고백합시다. 이러면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예, 늘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 이거 나 배웠어. 요거 새가족 교육에 1주차 때 요 성경 구절 나왔어. 그만큼 예배 시간에도 고백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냥 고백만 해도 믿고 고백만 해도 실제로 내 안에 흑암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는 진짜 진짜 저는 뭐라 그럴까 아주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라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왜 나 응답이 없어?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축복도 못 받냐?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너가 알고 믿고 있니? 그게요 축복을 받냐 응답을 못 받냐 요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들어가는 이야기에 제가 변질된 구호소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섬에 자꾸 난파돼서 사람들이 오니까 구조하기 위해서 이 구호소가 하나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날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부도 하기 시작하고 막 고마우니까 자기 구조해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 구호소가 점점 형태를 갖춰요. 막 무너진 지붕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원이 많아져. 막 돈을 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자선 파티도 하고 자체적으로 막 이제 막 회비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호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노는데 이제 점점 주력을 하니까 나중에는 구조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원래 구호소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영원 죽어가는 난파대에서 그 사람들 구하려고 우리가 한 건데 우리는 따로 나와서 제대로 우리는 구호소를 세워보자 해서 이제 뜻을 모은 청년들이 다시 나와서 구호소를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고마워서 적선을 해 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설을 넓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되게 비슷한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의 정말 복음 전하고 150년 전에 정말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기독교 하면은 그쵸. 어쨌건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도 굉장히 기독신앙들도 많았고 그래도 계몽운동도 많이 일으켰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대를 계몽하고 이끌어갔던 기독교라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비인기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자꾸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뭐 교제하고 우리끼리 막 기도하고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이건 좋아. 그러나 정작 우리 시선이 밖으로 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어느 새가족 소식을 들으면서 아침에 정말 너무 아픈 자살 시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안전하지 않다. 진짜 안전해. 예수 믿고 교회 몇 번 왔다고 해서 여러분 막 삶이 팍팍팍 바뀌고 막 그러지 않아요. 계속 일단 지속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밥 한 술 먹고 갑자기 아이가 키가 팍 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 되듯이 시간은 좀 필요한 거예요. 암덩어리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뭐 확 하루아침에 떠나고 이 암이라는 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체질 속에 우리가 누적된 거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은 막 뭔가 한 방에 막 훅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뭐 금방 또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는 뭔가 교회 오면은 금방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저는 그렇게 사기를 치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말씀으로만 내가 치유될 부분도 있지만 또 적절한 의료진의 필요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막 믿음만 아니면은 뭐 너무 은은님 막 하나님처럼 막 의사님 너무 편중되지 말고 약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약의 도움도 받으면서 말씀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또 붙을 부분 또 믿음으로 붙고 해서 저는 적절한 그런 처방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변질되지 않은 교회는 뭐냐? 사실 저는 좋은 교회는 물론 나가보니까 예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해외 나가보니까 어떤 새가족이란 개념도 없어. 새가족 교육, 뭐 새가족 시스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답을 드리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그 교회가 그냥 작은 교칙교회여도 괜찮고 성도가 많고 적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그 성도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있니?
그런데 무조건 그 성도회는 너무 갈급해서 살려고 온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세요? 그냥 뭐 취미생활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이 그렇게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뭐 은혜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으면 없고 뭐 예수 믿어도 상관없고 뭐 그냥 선택. 그 정도면 아마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게 낫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고 기도 제목도 다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은 너무 치열해요. 솔직히. 너무 치열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귀로 있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힘든데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헌금 얘기하고 봉사 얘기하고 뭐 착하게 살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간자치를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꾸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살려놓고 봐야죠. 살려놓은 다음에 집 청소가 집이 지저분하면 집 좀 청소해 얘기해도 돼. 근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윤리도덕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윤리도덕은 기본. 거짓말하지 마. 착하게 살아.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거는 교회가 말 안 해도 학교 가도 가르치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그 정도는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제가 볼 땐 유람선의 역할이 아니라 구조선. 구조선에 탄 사람이 막 사람들 구조하는데 막 드레스 입고 막 구조할 수 없잖아요. 유람선은 그야말로 파티해요. 예, 근데 구조선은요. 저는 어쨌든 사람들 막 계속 건져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가 크리스찬들에게 교인들에게 올바른 길라잡이를 해주지 않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와 또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사 저는 오늘 오고 다음 주는 목사님 예원교회 안 올랍니다 해도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면 예원교회가 아니어도 어느 교회든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만남을 주셨을 때는 저는 책임이 있어요. 이 복음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저 정말 떼찌예요. 혼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만 붙잡고 가셔요. 그리고 한 주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그냥 계속 고백하셔요. 예,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원교회는 이름이 참 멋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37년 전에 개척할 때는 저기 목동에 있었어요. 양천구 목동.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는 강서구 그래서 강서로라는 교회 이랬는데 사실 이제 강서로라는 어느 한 지역의 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또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뭐 이사를 왔어요. 뭐 직장을 옮겼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른 종교에서 처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은 막 새신자, 막 초신자 취급을 하면 조금 기분 나빠. 내가 이미 장로고 권사고 나 이미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처음 믿는 분도 있어서 저희는 새가족이라는 일단 명칭을 쓰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데 굳이 나 이거 받아야 돼?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예, 막 이거로 막 무조건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유치원 같아요. 그래도 내가 유치원 때 한글도 미리 좀 배우고 사회성도 좀 익혀서 가면 학교 갈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바로 이런 용어로 들으면 사실 좀 어려우세요. 누구는 이제 외국어처럼 들린다고 하시니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기초를 좀 다지고 들어가시면 훨씬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예원교회가 아직 낯서시잖아요. 이렇게 사주교육 받다 보면 아 예원교회는 이런 걸 지향하는 교회구나. 목사님 성함은 이거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빨라서 저는 사주교육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비본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가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인데 각자 캐릭터가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막 해결아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꼭 정치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사회개혁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구제, 봉사, 박애주의 그거 굉장히 지향하는 캐릭터를 가진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엘리야 형이라고 해서 엘리야는 신비,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거든요. 보면은 막 암덩어리 막 끄집어내고 막 신유의 은사, 막 기적, 신비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다.
보였다. 간밤에 뭐가 보였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 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형 교회 같은 경우는 윤리도덕을 가르쳐. 술, 담배 하면 너 치욕 가! 막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주고. 그 다음에 막 똑바로 사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다 어떡하겠어. 술, 담배 좋으면 아직은 술, 담배 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나중에 조금씩 똥내가 나든 쓴맛이 나든 조금씩 줄어야지. 그 저는 술, 담배 해도 교회 오는 게 맞다 생각해요. 굳이 뭐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술, 담배가 우리 구원을 뺏거나 지옥으로 보내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예수님이 막 무능력자여가지고 술, 담배에 막 구원의 능력을 뺏길 정도의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일단 편하게 오셔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초창기 개척하시고 이런 정말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들 많이 고치기도 했고 예원교회 지금도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많은 구제봉사해요. 어려운 사람들 진짜 쌀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그런 일도 지금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나 윤리도덕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맞지만 그거는 부분이에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필요하지만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운동은 다른 단체에서도 해요. 구제봉사는 다른 종교도 더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은 굳이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걸 또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정말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알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와서 다 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려주는 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전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요. 그 전도사님이 신방 왔길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보통 우리가 하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알거든.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났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물어봤는데 이 전도사님이 약간 당황한 얼굴로 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러고 얼른 신발 신고 나가더래.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너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거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당의 본질은 맛있어야 돼요. 저기 강북 지역 갔더니요. 욕쟁이 할머니 쌈밥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 내 돈 내고 먹었거든요. 네, 엄청 배불리 먹었어요. 욕까지 먹느라고 엄청 배불렀어. 거기요. 쌈이 무한 리필이에요. 그리고 집된장으로 해줘. 그러니까 찌그러져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 근데 우리한테 이년아 저년아 막 이래. 그래서 손님들한테 왜 저러지?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막 욕 듣는데 막 더 해달래. 그래서 아니 내 돈 주고 먹고 멀리까지 와서 다 찌그러진 시설에 뭐가 아쉬워서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저걸 먹고 싶은데 먹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도요. 주차시설 좋아도 맛없으면 우리는 안 가. 근데 조용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소문내요. 야, 저 집 절대 가지 마. 안 가본 사람한테까지 미리 알려줘요. 예, 맛집은 맛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좋은 시설까지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내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할 때도 얼마나 예원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교회 맞아? 하나님 말씀에 방향 맞춰서 가는 교회가 맞아. 저 이것만 몇 가지 포인트만 저는 점검하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들 인격이 훌륭한 교회. 그건 두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전자제품 사실 때 사용설명서 읽죠? 그거 코드 잘못 걷거나 아니면 원래 사용설명서대로 안 하면은 기계가 고장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너는 이렇게 쓰임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너는 제대로 작동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어떤 형상과 돌이나 나무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너무도 제한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요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엄청난 신학을 생각해요. 요거부터 인정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디 너 하는 거 두고 보자. 저 목사 뭐라고 떠드나 두고 보자. 그러면요. 제가 하는 게 다 사기꾼 멘트로 들려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믿지 못해. 그러면 아무리 참말을 해도요, 웃는 것도 다 사기치는 것 같아. 무한한 것 같아도 딱 거짓말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한번 신뢰를 딱 가지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얘기를 해도요, 신뢰가 있잖아요. 자, 이거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창조 원리는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는 생명의 원리예요. 그것도 가만 보니까 물고기가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가 생명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물속에 살아.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어요. 넌 땅속에 살아야 돼. 새에게는 날개가 있어. 너는 공중을 날아다녀. 그럼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면 영혼이 있어요. 그냥 인본자적으로 먹다 자다 싸다 죽다. 우리가 키우는 개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합니다. 그게 사용 설명서예요. 그렇게 우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주세요. 동물을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말이 막 여러분 보세요. 아우, 나 정신이 없네. 정신 보이세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보이세요? 우리는 없다고 해서 정신 마음 그딴 거 없어. 안 보이잖아. 이럴 수 없어요. 마음과 정신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신이 없고 마음이 아파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류는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다라고 하기에는 공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람 어떻게 할 거예요?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날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지 않은 것들은 보이지 않게 소중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투명해서 다 보인다고 보세요. 저 세 가족은 웃으면서 듣지만 오 시커먼 내 마음이 나를 욕하고 있네. 저분 지금 미워하고 있네. 저는 내 마음이 안 보이는 게 어떤지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들을 대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선악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이거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들어놨어? 그 따먹으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 아,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지 따먹지 말게 하던지, 따먹고 나니까 내쪽 구선. 다시 그거 우리 구원해주려고 예수님 보내고. 뭐가 복잡해? 병 주고 약 줘? 솔직히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안 해줬어요. 물어보면요, 저한테 믿음이 없대요. 물어보면요, 조금만, 그런 거 잘 물어봐. 그래, 있는 대로 믿어! 이러는 거, 있는 대로 믿어.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건요, 잘 믿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줘야죠.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는 과실용은 아니었어요. 99.9999 모든 걸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는 건요 일종의 기억장치였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이거 보면서 너는 중요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유혹할 수 있어. 절대 너는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이야. 인간 신의 영역으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당시에 성경이 없잖아요. 선악과라는 시청각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 안전장치로 경계선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먹는 게 아니죠. 이걸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볼 거야.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왜 따먹었냐. 자유지. 안 따먹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삐리삐리삐리 태엽을 감아서 너는 이제 사주교육 열시니까 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라. 그래서 삐리삐리삐리 우리가 아니잖아요. 갈까 말까 여러분 갈등하다가 그것도 결정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선악과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잘못 악용한 거지. 자, 그래서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됩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사단의 특징은요.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단이다. 너를 어렵게 만들 거다. 이러면 다들 다 피할걸요?
그러나 사실은 사단은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딱 씌워서 거기서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냥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놀려먹기 좋은 사람, 사단이란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단이 볼 때는 아주 주고객이에요. 놀려먹기 너무 좋은 거지. 그 정체를 모르니까. 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와를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오케이! 영적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 원리라고 얘기를,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다 표현들이에요. 대표성 원리. 예, 아담의 범죄 같지만 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의 선악과 약속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전 인류의 범죄 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대표성 원리. 자, 그때부터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 여러분 세 가지 근본 문제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마 사주 교육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제대로 들려지는 날은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되면, 내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랐구나.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여기는 10분의 9가 숨겨져 있고 10분의 우리 타이타닉도 결국은 빙산 때문에 침몰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빙산을 볼 때 우리가 문제는요, 이거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해결하고 나면 10분의 9가 또 쑥 올라와. 그럼 우리는 이걸 사실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병동에서도 치료가 됐냐 안 됐냐 볼 때 수도꼭지,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예요. 수도꼭지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놓고 이제 덜 치료된 분들은 계속 닦아. 닦으면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떨어져. 또 닦아. 이거 덜 치료된 분. 근데 이제 치료가 완전히 되신 분들은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건강 문제, 요거 자꾸 이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 문제가 하나씩 또 터져. 우리 이걸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 문제는 이 부분이 숨겨진 거. 이거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분들 많아. 저도 이거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숨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초의 뿌리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이거 먼저 쳐내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문제는 또 그때 이제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요. 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 우리가 다 잡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협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은 사구려 복음은 아니에요. 제발 믿어달라고 매달리거나 협박해서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니 불신자 여섯 가지라는 이 틀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살아가요. 마귀 자식.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둠 아니면 빛,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천국 아니면 지옥, 성령 아니면 악령, 이렇게 이분화돼서 중간은 없어요. 나는 무교예요. 나는 기독교도 아니지만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나 무교, 나 중립. 이거는 내 생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내 인생보단 더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마귀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 쪽쪽 빨고 이뻐해 주지 않아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상, 그야말로 내가 마음을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오직 거기에 막 내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이 아닌 걸 더 의지하고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문제. 여러분 정말 지금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과 치료받는 거 하나도 감출 일도 아니에요. 진짜 병원 간판 어딜 가도 제일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러면은 병들이 점점 없어져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신종 질병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육신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관뚜껑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는 우환질고 재앙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사는데 죽어서도 내세가 또 지옥이야. 천국이 아니라. 그리고 후대 문제. 내가 살았던 인생의 전철에 곱하기 77배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 저주가 대물림되어지는 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20년 아이들 사역을 해봐서 알잖아요. 부모의 축소파는 자녀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건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면 좋은 열매 맺혀져요. 나무가 찌그리 말라가는데 열매가 건강하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기 와 있을 정신 없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 와 있을 여유 없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 문제, 육신의 DNA도 닮아. 저희 아버지 손톱이 짧아. 저도 손톱이 짧아. 그래서 아버지가 손톱 제일 많이 닮은 막내다. 요거 되게 이뻐했다요. 재주 많은 손톱인데 사실 나는 좀 싫거든. 뭐 네일 케어를 받을 수도 있어. 뭐 이 몽땅몽땅한 이 손톱 난 너무 싫어. 또 아버지 또 이뻐한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DNA만 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고집된 놈, 저놈의 고집된 놈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 엄마 아빠 곱하기 77배. 엄마 아빠의 똥고집 닮았다니까요.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이가? 그 가문과 그 부모의 그 기질 다 닮아요. 암도 그 가족력도 닮고요. 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독가정, 이혼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가정. 희한해. 근데 그 인생을 사는 자녀가 또 나와. 그러니까 내 문제는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위를 보셔야 돼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저주의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후대들 놓고 기도하실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산모가 젖이 나와야지 애기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를 해도 그 기도가 영빨이 먹혀. 내가 힘때가 하나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어정쩡하게 그러면서 막 징징대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후대 인생이 징징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아픈 손가락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고 늘 그냥 아픈 손가락 자녀들은요.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그 인생이요 되게 불쌍하게 가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냥 잘 될 걸 믿고 축복해주면 그 믿음대로 그 자녀가 또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맨날 미친다는 말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보세요. 배고파 미치겠어. 배불러 미치겠어. 재밌어 죽겠어. 재미없어 죽겠어. 웃자라고 막 재밌어도 죽겠고 막 재미없어도 죽겠고 막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우리 막 미치고 죽겠다는 게 우리 어느 표현이야. 우리 막 새가 운데 근데 새가 지적이면 좋잖아요. 새가 노래하면 좋은데 우리 뭘 이렇게 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 많아요. 그 입술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예수 믿으면 막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언제는 막 이 구석에다 저를 막 몰아놓고서 우리 가문 살려내라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이길 때 거참 하더니 뭐 내 아들이 막 비행가로 더 가고 막 술 처먹고 막 계단에서 자고 막 경찰서 가고. 근데 걔는 원래 비행가였어. 밖에서 헤매다가 집에서만 그 꼴을 안 보여주다가 이제 집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엄마가 이제 충격받았지. 근데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요 이제 이게 더 드러나요. 근데 괜찮아. 떠나려고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미치겠다 죽겠다는 말 좀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홍길동 아들 때문에 내가 살겠네 미치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살겠네. 근데 언어를 바꾸니까요 자꾸 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약속하셔요. 자꾸 내가 들었을 때 힘이 날 수 있는 말을 자꾸 고백하셔야 돼. 자꾸 내 입은요 축복을 씻는 씨앗이야. 자꾸 축복의 맛을 씌워놔야지 또 산다니까요. 자 인간의 방법 종교도 믿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지만 그거로 이 근본 문제 끄떡도 안 한다니까요. 해결 안 됩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하신 그리스도 이거는 직분이에요. 그럼 쉽게 되죠? 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뭘 해결하는 직분이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회장님, 사장님,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럼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뭔데? 하나님 떠나 있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 세 번째로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주팔자 운명으로 내 인생을 완전 도둑질하고 있잖아. 여러분 뭐로 하나님 만나요? 뭐로 죄를 씻고 뭐로 사탄마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착함으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그 착함과 감기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 착한 건 착한 거고 감기는 감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행 종교 노력이 하나님 떠나면 이걸 해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는 거 보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나가시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나가시는 거고 사탄 마귀 나랑 상관없어요. 사주팔자 운명 당장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영접하고 무당 찾아가 보세요.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사주 연이 월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지금 활짝 다 열려 있으세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축복받는다는데 이거 거절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참 사랑스러워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아직 아무런 느낌도 안 나실 거예요. 실감 안 나는 거 정상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실 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생각 들 때마다 그걸 딱 차단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해 보셔요, 여러분. 예,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